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은 기온이 굉장히 올라갔고 일교차도 좀 좋아서 이렇게 일교차 좋으면서 낮 기온 높을 때가 이 선인장이 성장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 식물들 꽃 피우는 계절이라 지금 밖에 길고양이 소리들이 많이 나네요. 요즘은 이런 선인장들 물 주를 때 흠뻑흠뻑 주셔도 돼요. 물론 야외에서 키운다면 비를 한 번씩 맞춰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는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이 4월 말이니까 지금부터 5월까지는 한두 번 정도 비 맞춰주면 이 선인장들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라거든요. 근데 만약에 실내에서 재배한다면 흠뻑 두 번에 나눠서 오늘 이미 물을 줬어요. 한번푹 주고 또한번푹 주고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물을 주는데요. 저면해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할 것은요. 이런 류는 저면을 자주 하면 안 좋습니다. 실내에서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러니까 5월 한 번, 그리고 여름엔 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요 생장점이 뾰족하게 안 자라고요. 또 주의할 것은 여기 작은, 요런 작은 선인장들 있죠? 이렇게 폭신폭신 솜털 같은 요런 선인장들 저면 자주 하지 마시고, 저면을 하되 푹 줬는 저면보다 화분 밑에만 적게 이렇게 저면하고 위에서 살짝 뿌려주는 저면으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성장기에도 너무 흠뻑 주면 웃자라고요. 요런 아이들도 저면을 흠뻑 했을 경우는 한 2, 3주 실내에서는 물 주면 안 되고요. 물론 야외에서 재배한다면 한 달에 두번 정도 이렇게 좋은 계절에는 저면해도 되고요. 오늘 저는 그냥 이거 다 드러내서 저면하기 너무 힘들어서 흠뻑 화분 밑으로 흘러나올 정도로 물을 주었고요. 이제 계절이 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꽃봉오리 생긴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볼까요? 요즘 계절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꽃봉오리들이 생기고 있고요. 여기도 생기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흰꽃의 에키노케레우스도 이렇게 꽃봉오리를 올리고 있고요. 이것은 송로옥인데 송로옥꽃 굉장히 예뻐요. 그래서 요거는 전목이라 전목은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래서 꽃도 예쁘고 다만 전목일 경우는 너무 가습하지 않게만 집에서 주위에서 키우면 꽃이 계속 지금 이거 피고 지고 굉장히 많이 폈었는데 제가 사진을 못 촬영했거든요. 가정에서 재배하기에 굉장히 좋아요. 가시도 없어요. 이거 하나도 안 찔리거든요. 그래서 송로옥 저는 추천하는 식물이고요. 이거는 야생이거든요. 야생 송록도 있는데 야생은 가격 대비 보는 맛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실생으로 큰이 맛이 있죠. 지금 이렇게 자구들 외두였는데 자구들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도 마밀라리아 라우이인데요. 지금 꽃이 지고 있네요. 이것은 지금 3월 초과 중순부터 계속 이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여기 진거 많이 보이죠? 꽃이 계속 피고 지고 하고 있고요. 여기저기 많은데 꽃봉오리가 요아이도 이렇게 꽃봉오리 지금 나오고 있죠? 요것은 제가 얼마 전에 요거 웃자라서 위에 가늘어서 위에 잘라냈더니 지금 여기 이렇게 자구들 주렁주렁 달면서 요거는 요 위에 있었던 건데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이렇게 솜털 같은 게다 꽃봉오리고요. 여기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요것도 꽃 피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도 꽃봉오리 나오고 있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꽃봉오리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쪽에 보니까 오늘 봤어요. 저도 여기 옥상 일주일 동안 안 올라오고 일주일 만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꽃봉오리들 보이시나요? 요거는 페로각투스 속 호두인데요. 꽃봉오리 여기 보이시죠? 꽃봉오리가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아요. 동그랗게 생긴 거, 꽃봉오리들 지금 올라와서 요것도 이렇게 지금 꽃봉오리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꽃도 굉장히 많이 피는데 이 호두는 일부는 다음 해에 피더라고요. 에너지 부족하면 저축해놨다가 꽃봉오리가 시들지 않고 다음에 피는데요. 여기서 지금 부푼 꽃봉오리의 일부는 작년에 꽃봉오리예요. 거기에 지금 부풀고 있고요. 지금 온도는 32도고요. 지금 습도는 29%, 습도는 약하죠. 지금 이렇게 유석류 중에 투구가 이렇게 겨울 지나면서 단수 지나면 이렇게 수축이 좀 돼요.
이렇게 수축된 거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렇게 수축됐다고 한 번에 너무 흠뻑 자주 물주면 이거 물러버려요. 그래서 선인장들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만져보면 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축되었다고 얘를 더 다른 통통한 선인장보다 많이 물을 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똑같이 가려면 지가 심술 풀리면 다시 통통하게 자라나오니까 그대로 기다려주시면 돼요. 선인장은 기다리는 거를 잘해야 잘 키워요. 그리고 꽃봉오리 올라온 것 같네요. 제가 관리를 좀 잘 안 해서 많이 자라진 않은데 여기 옆에 작은 아이, 요거 작은 아이 이런 거 하나 떼어서 접목했던 거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이것은 예전에 접목 실습했던 건데 자라고 있고요. 올 겨울에 냉해 입었는지 독일항우는 저를 떠났는데요. 키워보니까 통풍이 좀 안 되는 곳에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내내 베란다가 아니라 거실에 놔야 된다면 재배하지 않는 게 좋고요. 또 베란다 온도가 굉장히 많이 낮아지는 경우는 저희 집처럼요. 단열이 약하고 북쪽 지방인 경우는 독일항우는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걔는 좀 온도가 좋은 남쪽 지방이라든가 북쪽도 좀 단열이 잘 된 집 그런 집에서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독일항우는 이제 안 키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여우꼬리고요. 여기는 꼬리나 이렇게 늘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거는 노란 꽃이 피는 아이예요. 지금 꽃봉우리가 여기도 있고 이렇게 꽃봉우리들 올라오고 있어요. 저 위에도 있나? 요 위에도 있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직꼬리 선인장. 미국 직꼬리는 예쁜 모양을 보려고 그러면 키우지 마세요. 그냥 꽃 보려고 하면 키우세요. 제가 이렇게 늘어지는 식물 중에 이 미국 직꼬리가 꽃은 제일 예뻐요. 이렇게 꽃봉오리들 지금 다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근데 꽃도 굉장히 오래 가요. 선인장 치고는. 그리고 한 번에 피면 잠깐 피고 지고 또 한 송이씩 피면 한 달 내내 두 달 동안도 꽃이 펴요. 얘가 지면 또 딴 데서 꽃봉오리 올라와서 또 새로 피고 이래서 그냥 꽃보기용으로 보기에는 이 미국 직꼬리 괜찮고요. 생선뼈 선인장 베란다 추운데 나서 여기 조금 늦게 회복하고 있네요. 저희 집 베란다 너무 추워서 식물들 재배 좀 난이도 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 온도 낮은 분들은 겨울에 좀 물을 줄여서 줘서 봄에 회복시키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봄에 저렇게 약간 수축되었다고 한 번에 물 많이 주지 말고 그냥 똑같이 물 줘서 재배하면 나중에 회복을 할 거고요. 저는 이 선인장 키우면서 가장 제가 즐거운 시기가 봄이거든요. 봄에는 꽃도 피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가시 선인장들 가시가 아주 활발하게 성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 기대되는 계절에 꽃 피거나 새로운 가시들 멋있게 올라오면 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